지난 1993년 단 한계관에서 개봉해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? 소리꾼들의 이야기에 한국적인 한의 정서를 실은 탁월한 걸작이라는 호평을 들었는데요. 개봉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다시 봐도 새록새록 감동을 주는 작품, 바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입니다. 지금 만나보시죠. 두세 번 부르는 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판소리로 생계를 잇는 소리꾼 유봉. 그는 남의 자식이지만 송하와 새로 얻은 처의 아들 동호를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인데요. 이런 와중에 동호 엄마는 출산 중 목숨을 잃고 맙니다. 다시 호라비가 된 유봉은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기르며 소리를 가르치는데요. 호라비가 났네. 애가 아니고 해. 들어가. 동호에 비하면 송화는 소리에 꽤 소질이 있습니다. 어느새 어른이 된 송화와 동호. 여전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소리꾼으로 먹고 삽니다.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판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들은 약장수에게 의탁해 소리를 팔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. 결국 동호는 가난한 떠돌이 생활에 신물을 내고 유봉과 송화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. 동호야, 너 왜 이러냐? 눈이 눈이 찍을 수 없다. 그게 사는 일이여. 무지 바보 그 뿐 한 말이여. 동호야! 동호야! 영화 서편제는 이렇게 의붓 아버지와 누나를 떠났던 동호가 세월이 흐른 뒤 누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여정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. 아저씨. 이런 와중에 아버지 유봉이 한을 심어주기 위해 송화의 눈을 일부러 멀게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. 소리까지 참. 전 이제 하늘도 달도 별도 영영 못 보게 되나요? 점점 더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동호. 그땐 그 가난이 너무도 지긋지긋했고 아버지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떠났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. 그 사이 유봉은 숨을 거두고 송화는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만이 들려올 뿐 행적이 묘연합니다. 두 사람은 과연 재회할 수 있을까요? 영화 서편제는 판소리와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정일성 촬영감독이 카메라에 담아낸 영상미로도 유명하죠. 특히나 언덕길을 내려오는 세 사람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 이 롱테이크 촬영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한국 영화의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. 세 인물이 펼치는 비운의 드라마와 한의 정서를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담아내며 우리 판소리의 매력을 재발견한 영화 서편제였습니다.